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 칼리 리눅스이던 아니면은 뭐 리눅스 다른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성할 것들을 설치를 했을 때이 네트워크를 추가하는 방법들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만약 변경하고 싶다라고 할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VMware 워크스테이션이든 버추얼박스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상 네트워크들을 추가를 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칼리뉴스 앞에서 저 영상 같이 따라 하셨다면은 VMware 워크스테이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들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제가 NAT 환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내부 대역으로 내부하고 그 다음에 외부 쪽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NAT 환경을 구성을 했는데 ETH0에 192.168.140이라고 이렇게 IP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IP는 다를 거예요. 요거는 설치를 할때요 부분은 임의적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AT를 여기서 네트워크에서 세팅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처음에 이제 제가 칼리 리눅스 확인을 할때이 네트워크 어댑터를 NAT로 이렇게 확인을 했잖아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NAT는 IP가 임의적으로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 저는 140으로 이렇게 잡혀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또 add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NAT 환경을 또 구성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또 다른 네트워크들을 또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서 요것을 이번에는 NAT 환경이 아니고 거기에 관해서 이제 브릿지 환경이나 아니면 호스트 온리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NAT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고 요 IP 대역들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또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에디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트에서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라고 있어요. 요 부분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가상 네트워크 환경들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 환경이 이렇게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쪽에서 192.168.140이라고 여러분들의 IP가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 이곳이 140 대역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꾸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이쪽에서 바꾸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권한을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Change Setting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있죠? 권한 표시가 있잖아요. 이것을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뜨죠. 뜨고 자, 그러면 이제 권한이 바뀌면서 다시 이제 불러옵니다. 자동으로 불러오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불러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권한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AT 환경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192.168.140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나는 이 140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심플하게 100번대로 좀 구성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바꾸고 보면은 DHCP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Enable 떴죠. 그래야만이 자동으로 이게 활당이 됩니다. 그래서 Apply를 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뭐 환경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도 있고요. 바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OK를 눌러주시면은 자, 그럼 우리가 아까 140 대역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sudo ifconfig으로 입력을 하시면은 192.168.100 대역으로 예, 수정이 된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또 해야겠죠. 어떤 확인이냐면요. 우리가 NAT 환경, VMware 워크스테이션의 NAT 환경은 외부하고 이제 통신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이버.com이나 구글을 입력을 해서 인터넷이 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가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칼리눅스 NAT 환경에서 외부로 지금 인터넷이 또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VMware 워크스테이션에서 이 네트워크들을 한번 수정하는 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